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1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과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과 화남. 4과 화난 것이 슬픔으로. 5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6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7과 부모님의 재정관리에 협조하기. 8과 부모님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9과 부모님을 용서하기. 제10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잘 계셨고요. 오늘은 벌써 4과입니다. 4과 분노가 슬픔으로. 우리가 거의 30분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록 짧은 30분이지만 1분은 어른들이 이 애들의 세계, 이혼을 당한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어드림으로써 알게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직접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과의 목적은 뭐냐. 그들이, 우리 이혼당한 가정의 자녀들이 슬플 때 자신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거죠. 당연히 이혼 가정 중에는 애들이 슬픔에 젖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를 어떤 적합한 방법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 타임. 또 시작된 하루. 제스민이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직장 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감고는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계속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다시 들 거야. 그러면 아빠가 옛날처럼 샤워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고 또 엄마는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꿈을 꿀지 몰라. 제스민은 열심히 다시 자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로는 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다시 자자. 다시 자자.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좋은 아침이다. 다들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야. 어? 학교라고? 제스민은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지? 제스민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하루도 지내야 되는구나 하며 억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어요. 그때 여동생이 언니 하며 불렀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야 그냥 가거든요. 그때 남동생 스펜서가 장난스러운 얼굴로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스펜서는 1학년인데 누나들과 장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떤 날은 어떻게 누나들을 괴롭힐 건가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집을 나간 후로는 큰 누나가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스펜서한테 나가! 이런 소리만 했고요. 그래서 이젠 그런 만큼 이제 재미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사실 스펜서는 큰 누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자, 세 명의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끝내고 이제 식탁으로 가서 시리얼을 먹고 있을 때 엄마는 화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서둘러야 돼. 엄마가 한 번만 더 늦으면 이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엄마가 일하기 시작하고부터 거의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너무 일찍 나가셔야 됐고 어떤 때는 늦게까지 일하셔야 됐기 때문에 엄마를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저 멀리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데로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아빠를 못 봐요. 연휴가 될 때 아빠가 오시거나 혹은 자기들을 아빠가 계시는 피닉스로 부르기도 하고 여름방학은 아빠와 함께 보내기도 해요. 제스미는 왔다 갔다 여행하는 것이 정말 피곤하다고 느꼈고 아빠를 보기 위해서는 엄마한테 빠이 하며 떠나야 했고 또 엄마 집에 돌아올 때는 또 아빠한테 빠이 해야 되는 것이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슬프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애들을 학교에 내려놓고 직장을 향해서 떠나셨는데 제스민은 엄마의 빨간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멍하니 보다가 천천히 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교실에서는 다른 애들이 웃고 말하며 있었어요. 다른 때는 같이 말하곤 했지만 오늘은 자기 책상으로 곧장 갔어요. 친구 소피가 와서 물었어요. 제스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나보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니? 제스민은 소피를 보면서 얘기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소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내 뼈들이 막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 너도 그래 본 적 있니? 응 맞아.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거든. 그때 나도 그렇게 느꼈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스민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얼거리듯이 말했어요. 너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그럼 너를 데리러 학교에 오는 사람은 니네 아빠 아니야? 소피는 그게 스텝댓, 양아빠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겠다. 제스민은 담임선생님께 배가 아프다고 하며 간호실 가는 허락을 받았어요. 교무실에서 사무일을 보는 스미스 양은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녀도 이혼했다고 했는데 사실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스미스 양은 늘 행복해 보였고 제스민은 이혼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미스 스미스는 제스민에게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었나 봐. 하면서 제스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스민은 가방을 바닥에 놓고 침대에 올라갔을 때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아마 나한테 무슨 병이 생겼나 봐. 하고 생각할 때 소피가 말하던 게 다시 생각났어요. 그때 간호 선생님 미스 베티가 들어왔는데 눈물이 제스민의 얼굴에 타고 내리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니 제스민? 미스 베티는 또 안 좋은 날이구나. 너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간호실로 오는 거야. 이제 내게 좀 말해줄 수 없겠니? 미스 베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이혼에 관한 모든 것, 얼마나 제스민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또 얼만큼 응? 엄마가 일을 나가기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걸 막 끝도 없이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스 베티 간호선생님은 얘기했어요. 가만 있어봐, 좀 천천히 얘기해봐, 하나씩 말이야. 그런데 사실 미스 베티는 엄마가 지난해 학교에 와서 상담 선생님한테 말했기 때문에 좀 벌써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스민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미스 베티는 제스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스민은 어떻게 아빠가
다른 주에 이사한 것에 대해서 간호 선생님이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때 미스 베티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스민,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나의 아빠 역시 떠났었어. 그리고 내가 맏딸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을 다 돌봐야 했댄다. 그래서 나는 그때의 기분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간호학교를 갔던 거였어.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 그리고 내가 간호학교에서 그 비애라는 슬픔이라는 그런 강의에서 배웠는데, 자, 우리가 어떤 손실, 어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럴 때 어떤 그런 다른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는 거를 배웠는데 내가 얘기해볼게. 들어봐. 제스민은 아주 흥미롭게 듣기 시작했어요. 자, 부모가 이혼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는 우선 거부감, 거절당했다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거절당했어 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화가 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bargain, 그러니까 타협하는 마음이 갖게 돼요. 맞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씨를 받아서 엄마가 화가 나서 나간 거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타협하는 감정을 갖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쌓여서 우울해지다가 시간이 좀 가면서 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기가 무기력함을 알게 되면서 덤덤히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과정이 지나면서 맞아, 좋아질 거야. 글쎄, 옛날처럼 좋아지는 일도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이런 단계를 대체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거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런데 각 사람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끼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간호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제스민은 아, 그래서 동생들은 그렇게 자기만큼 슬프게 느끼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았어요. 미스 베티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우울증이란 아주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 세상을 떠났거나 이혼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우울증이라는 건가? 하고 제스민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베티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주어진 거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시간이 가면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제스민은 맞아, 나도 다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까? 그런 의심이 됐지만 미스 베티는 제스민이 이렇게 시도해 볼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 그 정서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힘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제스민, 아 맞아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야 했는데 너무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제가 침대에서 자 이제 움직여 친구야 했더니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스 베티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식으로 우리가 조금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데 뭐냐면 으깬 감자나 사과즙 아니면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을 먹으면 매일 조금씩 요 중에 하나를 먹으면 이런 음식들은 부드럽고 편안함을 주는 거라 comfort food, 위로의 음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지. 그리고 제스민 또 우는 것도 좋댄다. 성경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을 때 우셨거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면 한번 크게 울어봐. 예수님도 우리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너가 이렇게 울고 싶고 말하고 싶을 때는 내 세암실로 언제든지 와.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그렇게 하고 만약 내가 없을 때는 미스 소피아 스미스와 얘기해봐. 스미스 양은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제스미는요? 근데 벌써 기분이 한결 좋아진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면서 빨리 집에 가서 이따 엄마를 만나서 이 모든 경험들을 엄마한테 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지난과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번 퀘스천, 서로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갖겠어요. 자, 첫 번째로 왜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왜 시작 부분에 제스민은 다시 잠 속으로 들어가려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거죠. 애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는 도망하려고 하는 건 거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스민은 여행하는 게 싫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제스민의 상황은 여행은 엄마를 떠나서 아빠한테, 아빠를 떠나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여행의 전부였으니까 결국은 부모 중에 한 사람한테 이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슬펐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 보니까 여행 그 자체도 다 싫게 느껴졌던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제스민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네, 선생님한테, 간호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이 한결 좋아졌었어, 엄마. 엄마도 속상할 때 나처럼 해봐, 이렇게 말하려고 했겠지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니까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울이, 극심한 슬픔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거. 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아프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일어나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위로감을 주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 이렇게 매운 김치, 저는요 이렇게 막 속상하고 화나고 그러면 이렇게 막 고추장 같은 거 막 맵게 해서 먹고 싶어져요. 뜨겁고 맵고 뜨겁게. 근데 이런 건 안 좋다는 거죠. 거꾸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극적인 거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것도 굉장한 이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 기억하고 내가 어른인데 왜 울어? 울면 안 돼. 다 큰 애가 왜 울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 울어,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 네, 그게 굉장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자, 이혼이라는 충격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그 주위 식구들, 외가 식구, 뭐 이모, 고모, 삼촌 이런 식구들하고 한쪽 식구로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손실감과 함께 안정감을 잃게 되면서 슬퍼지는 거죠. 저의 경우, 제가 14년 전에 이제 애들 아빠가 나갔을 때 저는 한국에서 여기 미국으로 유학 왔기 때문에 여기 저쪽 식구들은 없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애들 데리고 뭐 외숙모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애들 한복 입혀서 그랬는데 이제 아빠 없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썰렁해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저 팜스프링으로 가가지고 거기 크리스마스 장식 다 구경하고 이렇게
이렇게 모텔에 물으면서 묵으면서 애들 수영시키면서 애들 기분 전환하려고 막 노력했던 게 생각나요. 물론 애들 고모 중에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세요 했지만 저 마음이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쵸? 애들이 너무 이렇게 아빠 없는 애들 같이 느껴질 테니까 싫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거. 자, 애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애들의 증상이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을 피해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세 번째 말하기 싫어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슬프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운 없이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서 당연히 취미 활동 등의 흥미를 잃고 또 예민해지면서 자주 울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려고 해요. 또 머리나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해요. 또 식욕을 잃어서 안 먹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이상 증세가 나와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이것도 치료 방법이 뭐냐면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머, 너가 슬픈 것 같이 보이네. 너가 슬픈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그래요. 아니요, 나 안 슬퍼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왕 울면서 대화의 문을 확 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시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할 때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애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하갈, 창세기 21장에 있는 얘기죠. 자,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라라는 사람이 살았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애를 오랫동안 못 가지니까 자기의 종인 하갈하고 남편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어서 아기를 놓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했듯이 사라에게도 아기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는데 이 둘이 암만 해도 자라면서 갈등이 있고 사라가 그 하갈이 눈에 안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없이 하갈에게 먹는 거 하고 물 가죽 부대, 옛날에는 지금처럼 플라스틱 봉투나 유리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뭐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주머니에다 물을 넣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 어깨에 메고 이제 정처 없이 이스라엘이 여기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사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뜨거운 지역을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옛날처럼 무슨 요새처럼 뭐 구루마가 있으면 물을 좀 많이 실어 보냈겠지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런데 뭐 그럴 수 없으니까 하갈 어깨에 지을 수 있을 만큼 줄래니 금방 이 사막, 뜨거운 사막을 걸으면서 정처 없이 걸으면서 금방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도 죽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 죽어가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들을 덤불 밑에 약간 그늘이 있으니까 눕혀놓고는 자기는 아들이 못 듣게 저쪽으로 가서는 자기도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하가라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 말아라. 자, 가서 아기 있는 대로 가서 아기 알아일으키고 아들을 알아일으키고 달래라. 내가 저희 아이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바로 옆에 있는 샘,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다시 담아서 이스마엘에게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이 얘기를 이제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좀 안 보일 때가 있고 좀 하나님이 늦게 너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야. 자,
선생님 얘기한 거 들었지? 자, 우리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의 마음이 아들에게 줄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아주 슬퍼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 슬펐을 거야. 그럴 때 너도 주위에 그런 사람 보면은 이 성경 얘기를 생각해봐. 창세기 21장에 너무 힘들 때였지만 하나님이 물이 있는 데를 보게 하셔서 물을 먹여서 아들을 살리셨다는 얘기 해봐. 알았지? 자, 두 번째 질문. 너 주위에 마음이 슬픈 사람이 보이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애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내가 컴퓨터 게임 잘 쉐어 안 하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예쁜 헤어밴드 있는데 그거 하나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항상 기쁠 수가 있다면 아주 좋을 거야, 그치? 그런데 실망한다는 거, 우리 삶에 슬픔이 있다는 거, 속상하다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야. 자, 생각해봐. 우리 날씨가 항상 해가 쨍쨍 쬐기만 하면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예쁜 꽃도 안 펴지지.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살 때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눈 오는 날이 있고 어떤 때는 구름이 가득 낀 날이 있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그치? 이해하겠지? 자, 너가 커가면서 너는 여러 번 이렇게 슬퍼질 때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끝내는 괜찮아진다는 거야. 자,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결국은 괜찮아지고 너가 그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수 있고 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너가 부모님이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거를 너무나 원하는 거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고 감사한 거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 삶이 아주 나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행복은 다시 와. 기다려봐. 그치? 그렇게 하고 너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게 돼. 만약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네가 새 학교로 전학 가야 되고 새 집으로 다시 다른 동네로 이사해야 되더라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돼도 그게 또 익숙해져. 봐, 성경 속에 하갈도 이스마엘도 많이 슬펐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잘 길러주셔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으로 됐잖아. 자, 모든 사람이 슬플 때가 있지만 다 괜찮아지는 거 꼭 잊어먹지 말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안녕.